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새해부터 시행됩니다. 원전 지역인 경주와 울진이 전기료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안인데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실제 도입까지는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밀양 송전탑 사건 이후 논란이 된 건 전력 자립률입니다. 지방에서 전기를 만들어 수도권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전 지역인 부산의 전력 자립률은 무려 217%인 반면 서울은 9%에 불과합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게 분산에너지특별법입니다. 특히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조항은 부산 시민이 더 싼 전기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읍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전력들이 성수를 하고 있는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에 맞는 전기요금 차단제를 우리가 어떤 모델로 해서 베네핏을 지역으로 되돌리게 하는 고민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는 특별법은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기요금 차등제는 도입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세부 시행 규정이 없는데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의무 조항이 아닌 데다 전력 자립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료를 내게 될 지역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부산시는 울산, 경남, 전남 같은 원전 소재지와 공동 대응하며 정부의 시범 시행 등을 적극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게 시도 간에 연대가 필요할 거고요.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좀 강력하게 해야 될 거고. 전기요금 특례가 적용되면 산업용 전기료도 함께 낮아져 지역 기업 유치 작업에도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